와슈 선진! 오늘은 정말 예쁜 핑크 코랄 포커풀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핑크나 코랄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혹여나 눈이 부어보일까봐 못하셨던 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뿅! 자,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이랑 눈썹은 마무리하고 왔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 거예요. 슬슬슬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예쁜 코랄 핑크 컬러의 펄 섀도우를 발라줄 거예요. 진짜 진짜 이쁘죠?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그냥 손가락에 쑥 묻혀서 한번 발라줬어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금펄이 가득한 브라운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눈 끝쪽에서부터 막아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코코 이렇게 살살살 그 다음에 똑같은 섀도우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 발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윽그윽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젤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거예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점막을 채우게 되면 훨씬 더 눈이 또렷하게 보여요. 콕콕콕 점을 찍어주듯이 과감하게. 그 다음에 눈꼬리를 가로로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동자 끝에서부터 그려줄 거예요.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죠? 얘로 해결 가능합니다. 얘로 그냥 쓱쓱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양쪽 다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예쁜 핑크 컬러로 언더를 밝혀줄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쪽쪽 묻혀서 이렇게 해주신 후에 쓱쓱? 이쁘죠?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코랄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부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진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자, 이제 뷰러를 한번 찝어볼까요? 속눈썹을 씹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찝어주세요. 뿌리 부분을 잘 찝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컬링이 유지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서를 사용해서 절대 속눈썹이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시켜줄게요. 돌리고 지그재그 돌리고 지그재그 그리고 빗어주세요. 돌리고 지그재그 돌리고 지그재그 빗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도 마찬가지로